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쁠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기뻐하고,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어떻게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이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큰 은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을 생각하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내 외적으로는 어떠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 내적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로 인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이 기쁨을요,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그 기쁨을 감출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요, 얼굴에서 웃음이 나와요.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모든 근육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게 내면에서부터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소유하는 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 말씀해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행악자들을 불평합니까?
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합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수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형통하고 아주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풀은 어때요? 금방 자라잖아요. 베버리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러듯이 행악자들이 비록 잘 되는 것 같이 쑥쑥 자라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자에게 치우칠 뿐이라. 행악자에게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요, 불평 섞인 단어가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풀이 수명이 긴풀 보셨어요? 풀 수명이 길어요? 짧잖아요. 금방 배워버리잖아요. 이렇게 짧은 것들을 보고 뭘 불평할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행악자들이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날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긴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될 때는요, 이러한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저들은 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로 막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의 적극적인 측면 우리가 다가서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른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일 때는요, 그 문제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한숨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요? 근심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아, 요까짓 거 문제 별거 아니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돕는 자 주시고,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죽음도 감수해야 했었고 자식으로부터 또한 배신을 당하지요. 이러한 아픔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하라고요?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는 흔히 조건적인 것을 많이 내세웁니다. 하나를 주면은 하나를 받기 원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를 줬으면 하나는 다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반띵이라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도요, 참 약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약점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나 자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 나 스스로의 삶에 나는 매일매일 만족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네요. 이 많으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느 구절에 봐도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사세요? 50%만 기뻐해도 그 사람 많이 기뻐한 거예요. 솔직히.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표정 한번 이렇게 살펴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고뇌를 짊어진 같은 그런 표정인지.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이 흘러 넘치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 주시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순서가 뒤바뀔 때가 많이 있지요. 올한 해는 뒤바뀐 순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먼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기뻐요. 그리할 때 당신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찾고 네가 내 뜻을 이렇게 구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는 한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4절 말씀해 보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모가 뭐예요? 계획이잖아요. 무엇무엇을 도모하다, 무엇무엇을 계획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나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항상 싱글벙글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 있는 밖으로부터 먼저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의 외적인 것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요, 돌이 많이 있어요. 땅은 아주 딱딱해요. 아주 굳은 땅이에요.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해도 그게 잘 자랄까요? 가시가 막 돋아나 있고 잘 자란다 아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요, 막 아주 황토밭이야. 땅에 막 윤기가 흘러요. 그런 곳에 무엇을 뿌린들 안 자랄까요? 잘 자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옥토와 같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이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럼 뭘까요? 야, 마음의 소원이면 똑같은 마음의 소원이지 내 소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 뭘로 구분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소원은요 보면 대부분의 정욕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마음의 소원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지금 1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엊그제 송구 용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1월이 다 지나가고 오늘은 2월 첫 주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남은 2018년도의 기간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아파트 평수 좀 널찍한 걸로 좀 해서 나의 육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폼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2018년의 남은 기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